생일 그래서 즐겁게 잘 보내셨죠? 네, 저희 또 생일 팬미팅을 했어요. 아, 그거 저 봤죠, 영상. 아유, 보셨어요, 아유, 신우 씨 울고 막 이런 거 다 봤죠. 우는 걸 보셨구나, 또. 아니,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. MC 공찬, MC 산들 할 때 우리 공찬 씨 또 딱 찍어주시고. 아, 맞습니다. 아, 감사드려요. 아, 팬미팅 때 제일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게,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? 아, 제일 좋았던 거. 예, 다 좋았지만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딱 그 우리 바나분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저희 응원봉 있잖아요. 응원봉을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는 모습. 딱 그 장면만 딱 봐도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. 아, 이거 리허설 할 때부터 울컥했대요, 공찬 씨도. 그 맞습니다. 그럴 만하죠. 저도 그 티켓팅 이제 딱 그 티켓이 풀리는 날. 그 날부터 좀 상상을 먼저 했어요. 또 풀리네. 아, 어떨까 기분이. 아, 눈물이 나더라고요. 상상만 했는데. 그때부터 상상만 했는데도. 상상만 했는데. 좀 주책이었긴 한데. 아니에요. 딱 이제 등장해서 팬분들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죠. 네. 정말 눈물 날 만한 상황이었죠.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. 맞아요. 예, 그래서 어려운 진짜 이런 상황 우리가 잘 견뎌왔고 이제 또 잘 풀리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. 오늘 두 분의 투샷. 아, 정말 제가 기대하던 그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신우 씨를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모셨는데 공찬 씨가 없으면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. 예, 이게 지금 이 처음 스타트부터 이 헤드폰부터 지금 맞아요. 아,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대사를 시작한 거야, 이거? 대사를 안 하셨어요, 지금. 나할 차례구나. 근데 공찬이가 또 재치 있게 읽어줘가지고 방송 사고 납니다. 감사합니다.